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혜입니다.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지난 7일 계명대 의과대학 존슨홀에서 제30회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같이 함께 지속가능한 협업과 간호의 새 도전을 위한 경계의 초월을 주제로 열렸으며 미국 NIH, 예일대, 호주 시드니대, 홍콩 중문대 등 해외 명문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초청해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인 김상희 간호과학연구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혜영 간호대학장의 환영사, 신일희 총장, 조채연 동상의료원장, 최연수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좌 강연에서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말기 및 임종 돌봄 서비스의 발전적 협력 방안, 수면 특성 예측 지표의 발견 및 기능 측정을 위한 통계적 관념의 협력 전략, 글로벌 보건 및 건강 전문가 양성 방안, 건강한 고령 사회를 위한 간호 돌봄의 역량 강화, 간호 교육의 국제적인 협력 방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간호계의 재활력 및 회기 방안, 간호 교육과 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학 및 정보학과의 협업 방안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청 연자의 강연을 3D 실감형의 고감도 영상으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했습니다. 또한 존슨홀 현장에서는 연구 포스터를 LED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전시하여 온오프라인 460여 명의 참석자가 학술대회의 다채로움과 수준 높은 실감형 확장현실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존슨홀 로비에서는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전문기업 주윤성메디칼, XR 기반의료 및 간호교육 컨텐츠 디바이스 기업인 주뉴베이스, 주테트라시그넘, 유레어달 메디컬 코리아, 보건의료 전문서적 주법문에듀케이션이 홍보전시에 참여하여 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상희 간호과학연구소장은 이번 제30회 국제학술대회는 전국의 많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수준 높은 국제학술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로 동시 개최하여 더욱 뜻깊었다며 간호학은 인류 건강의 돌봄이라는 근본 철학을 바탕으로 공학, 정보학 분야와 협업해 지속가능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보건의료계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계명대 간호과학연구소는 1995년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부로 출발해 간호학 및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 및 학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국책사업의 수주와 간호와 보건과학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적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계명대 간호대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31회 국제학술대회가 더 큰 규모의 라이브 이벤트 플랫폼으로 열릴 예정입니다.